교재 보면은 파트 4 저번에 그 진도 나갔으니까 저희 이력서도 했고 요청서도 했고 요청도 했고 지금 이제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프랙티스 테스트. 예. 어, 프랙티스 테스트. 그래서 여기 이제 문제는 안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 그렇죠. 예, 그쵸. 그 다음에 표를 봤을 때는 제가 어떻게 디바이드 하는지. 그리고 7번, 8번, 9번이 대충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 이제는 아시니까. 예. 그거를 이제 꼭 주의를 하시고. 예. 그 다음에 특히 8번 같은 경우는 반문을 하면은 아니고, 거기 is there any라고 하면은 무조건 yes예요. 아, is there any? 그리고 여기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어, 있으니까 물어보겠죠. 그러니까 네. 무조건 yes고 그 다음에 am I right? 이렇게 반문을 하면 part 4에서 반문을 하면은 잘못된 정보이기 때문에 I'm afraid you've got a wrong information. 자, 그 다음에 part 4에서 시간이 나오면 저희는 꼭 뭐 하기로 했죠? If we have any question, please could we call me anytime. 그렇죠, very